연애 몇번 해봤니? 만난 사람 몇 명이니? 좀 많았어요. 왜 물었을 것 같아, 이 물음을? 너한텐 사람이 없다는 거야. 남자로서 예쁜 여자고 키 크고 글래머스하니까 남자라면 모든 남자들이 너를 보고 호기심을 느끼겠지. 여자로서의 매력을 느끼겠지. 근데 네 사람이 없다는 거. 이 얘기는 뭐냐면은 평생 너가 살아가면서 갖고 살아가야 될게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미안하다만 그냥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궁금해서 물으니까 답을 주는 거야. 네. 근데 이 얘기는 너도 예견하고 있다는 거야. 너한텐 평생에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럼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할수 하겠지. 또 혼자가 되겠지. 또 결혼을 하겠지. 또 혼자가 되겠지.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상처가 너는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남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돈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큰 아픔은 우리 친구가 네가 뭐 서운하니까 나한테 뭐 조카 뻘인데 우리 조카 같은 친구가 평생 그 상처가 사람에 대한 상처가 네가 제일 많을 거야. 그거는 남자하고 여자로 만나기 이전에 너 부모 형제부터 너는 인연이 별로 안 좋거든. 큰 덕이 없고, 예를 들어서 뭐 부모한테 자식이니까 사랑이야 받았겠지만 크게 너한테 너 역시 네가 뭐 부모님한테 좋은 감정을 안 가지고 있을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도 뭐 이런 표현인 거지 내놓은 자식이라고 하긴 또 그렇고.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는 네가 어떻게 보면 이리 가라면 저리 가는 자식이었을 거고 부모님들하고 자꾸 뜻이 어긋났을 거고 그건 뭐냐면 그것도 궁합이라는 건데. 근데 네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철저하게 혼자라 살아가는 개념인 거지.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연들을 만나고 앞으로도 많은 인연들을 만나겠지. 근데 너한테는 그 사람이 첫 번째로 가장 상처. 뭐 친구하고 같이 오긴 했지만 친구들하고도 그 깊은 그게 없어. 너는 이렇게 네 혼자 많은 사랑도 받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혼자 외로울 시간이 정말 많거든. 네 혼자 눈물 짓는 시간이 많다는 거거든. 삼촌이 너무 심하게 얘기한 거지.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바꿔갈 수는 없고 고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너 스스로 강해지라는 뜻으로 얘기를 해준 거야. 보면은 삼촌 나이가 지금 53이야. 삼촌이 36에 무당돼서 결혼도 못 해봤어 나는. 근데 어찌됐든 서울 강남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름 좀 날리고 있는 무당이야. 나는 나대로 이러고 살아가니까. 그리고 이따가 내가 네점 봐줄 테니까 너도 내점좀 보고 가. 너도 내점좀 보고 가. 어떻게 너 그냥 느껴지는 거. 느껴지는 게넌 정답이고 그게 신점이고 영점인 거야. 사랑하고 결혼도 하고 다 해봐. 그치만 노력하면서 살아. 신이 없다. 막 너희들 나이에 지금 신을 논하기는 정말 그런데 너는 무당집 대한민국 뭐좀 이름 좀 있는데 썰좀 있는데 웬만큼 넌다 찾아다녔어야 되거든. 백집 예를 들어서 백집을 다녔다. 90집에서 아마 신의 가물이네 신의 풍파가 많네 이런 얘기는 90집에서 아마 들어봤을 거야. 삼촌도 그렇게 봐. 그러기 때문에 풍파가 많은 거거든. 구슬해라 뭐해라 이 얘기가 아니야. 조상이 있네 하고 믿고 존중하고 의지하라는 거야.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등도 모르지만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다면 나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마음속으로 빌고 살고. 평범하게 산다는 얘기 있지 않니? 평범하다는 거. 그게 너하고 나한텐 정말 안 맞는다는 거거든. 31살이야. 뭐, 결혼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그 결혼하다 보면 아이도 있을 거고, 또 결혼했다 또 돌아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 근데 그 평범하다는 단어가 너한텐 참안 맞는 거. 그게 조금 평생 네가 좀 안고 가야 되는 상처라면 그게 상처인 거. 니네들이 왜 가까운 줄 알아? 왜요? 쟤도 되게 세니까.
그러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 유유상종 끼리끼리라고 강하니까 강한 인연들이 만나지는 거고 또 강하기 때문에 강한 남자 그러니까 강하다는 건 팔자가 세다는 거거든. 그렇게 인연들이 꼭 돼. 그리고 세상은 네. 같은 시간대에 살아가라고 하고 싶어. 같은 시간대. 아침에 우리가 기상을 해서 직장을 나가고 저녁에 퇴근을 해서 쉬고 또 네. 그 다음날을 준비하잖아.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같이 너도 거기에서 발맞추고 살으라는 뜻이야. 역행하지 말고 남들 실시간에 일하지 말라는 뜻이고. 그게 정말 중요해. 왜냐하면 음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 야간 밤은 음이거든. 자꾸 그쪽으로 쫓아가게 되면 너의 그 타고난 그 음의 기운이 더 강해져. 그거는 더 팔자가 세진다는 얘기거든. 조금 덜 벌더라도, 덜 벌더라도 네. 낮에 하는 그런 일 쪽을 권해주고 싶어. 원래는 너도 예능 같은 거, 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뭐 그런 쪽에 아니면 무용이라든가 이런 쪽을 예체능 했었어요. 그쪽으로 네가 계속해서 그쪽으로 빛이 나든가 했으면은 이 신의 기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을 건데 그거 하면서도 할까 말까 풍파도 많았을 거고 그쪽에가 좀더 맞았었다. 국악 같은 거를 전공해서도 너무너무 좋고. 근데 저 지금 이제 준비하는 게 이제 왁싱이나 두피 문신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문서운이 들었으니까 해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능이잖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리는 거고, 남들을 멋있게 해주는 거고, 예쁘게 하는 거잖아. 네, 잘 맞아. 괜찮아요. 잘 맞아. 해봐. 그리고 또 문서운이 들었으니까 네. 네가 할수 있겠지. 네가 또 그런 재주리 또 많고, 창의적인 게또 되게 많아. 그러니까 뭐 남들은 뭐 이렇게 하트에 큐피드 화살에 뿅 이런 걸 넣는다면은 너는 그게 아닌 네만의 뭐랄까? 그런 게 네가 굉장히 창작성이 굉장히 좋거든. 해봐. 그런 쪽으로 아예 이름이 나고 하면은 너의 지금 안 좋은 그런 신의 기운이나 이런 게 많이 무마가 돼. 그거 해봐. 사랑 열심히 해. 근데 잊지 말라고. 남자 놈들 믿지 마라. 알겠지? 그리고 네 거를 먼저 주려고 하지 마라. 너는 정말 바보 같은 게 뭐냐면은 네가 더 좋아하는 게 문제야. 그걸 왜 보여줘? 네가 조금 덜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 밀당이라고 하지. 네. 왜 그걸 못해? 아, 처음에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귀찮아지고 그냥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전 근데 보내면 됩니다. 남자애들은 안 그래. 아, 응? 그래요? 너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점심때잖아, 네. 지금이. 네 남친 뭐 먹었어? 누구랑 먹었어? 김밥 먹었어? 라면 먹었어? 넌 모든 게다 궁금하거든? 왜 사랑하니까. 근데 걔는 그게 귀찮아. 이해가? 네. 얘가 관심 나한테 뭐 의붓증 뭐 이런 게 있나? 아니면 나를 못 믿나? 막 너무 과잉 같이 보여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싫증이 빨리 나는 거야. 그리고 밥이라는 걸 먹고 뭐 이런 거 식사를 해. 네 입에다가 먼저 넣어주는 놈. 생선 뭐 조기 한 토막, 뭐 갈치 한 토막이 나온 식당에서 밥을 먹어. 살을 발리고 뼈를 발라서 네 입에 먼저 주는 놈. 그런 놈을 만나, 바보야. 만날 수 있어요? 그 놈이야, 지금? 그놈 만나고 있는 놈이 그래? 지금 만나고 있는 놈이? 아니요. 그냥 만날 수 있겠냐고? 네. 그러니까 네가 좀더 튕겨야지, 빙신아. 왜 이렇게 튕기고 튕기다가 자빠지기만 하면 그냥 오링이야. 응? 근데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우정 같아요, 그냥. 누구 같아? 우정,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아, 아, 사. 우정 같아요. 옛날에 뭐 사랑과 우정 사이 뭐 그런 노래 가사 있듯이 뭐 그런 거니? 그냥 친구 같아요, 이제는. 가장 큰 거는 잊지 마라. 정말 먹는다는 건 우리가 먹어야만 살수 있는 거잖아. 네. 먹는 걸 내한테 한입 정도 먼저 나한테 넣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네 사랑하는 사람인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랑 받을 자격이 분명히 되고 더 주지 말란 말이야. 너는 이게 결단이 안 돼. 항상 너는 못 사줘서 안 다리고 못 사줘서 안 다리고 네가 더 그런단 말이야. 너는 명품이야. 네가 에르메스고 디올이고 누비똥이라고 그걸 잊지 말라고. 네. 근데 네가 자꾸 하는 게
남 때문에 이미테이션 같은 짓을 하거든. 처음에는 정말 도도한 척, 센 척은 다 해. 근데 왜 이렇게 저기 니네들은 뭐 원나잇 투나잇 하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야? 왜그 루비똥이나 그 명품이 그러고 나면 갑자기 남 때문에 이미테이션이 돼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러고 남자를 안 만났었어요. 근데 그게 돼. 누가 봐도 이쁜데. 응? 까마잡잡한데다가 눈도 큰데다가 몸도 키도 크고. 어떤 놈이 너를 내비두겠니? 보는 놈마다 다 어떻게 한번 건드려 보려고 하지. 남자들은 여자는 잊지 마라. 여자는 마음이 열려야지 내 몸이 허락이 되는데 남자들은 그게 아니야. 본능이라는 게 먼저 있어. 그 강아지들 너 키워봤니? 그 순놈들 봐. 전봇대부터 기둥이랑 기둥은 다 표시하고 다녀. 그 근성이 남자들한테도 있단 말이야. 알겠어? 여자하고는 틀린 거야. 나를 귀하게 하고, 그리고 서두에 내가 삼촌이 좀 강하게 얘기했잖아. 남자가 사랑, 상처가 너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그 얘기는 그럴 거니까 너 혼자 살아. 이 뜻으로 듣지만 말어. 좀 현명하게. 나를 귀하게 하고 언젠가는 그런 인연도 있을 거야. 분명히 좋은 인연은 들어와. 근데 지금은 시기상조인 거고 좀 천천히 그게 들어올 건데 그 안에 너를 좀 값어치게 만들으라는 거야. 그리고 남자 관계에서만큼은 너무 무르게 하지 말고 좀 심사숙고. 가장 큰거그 사람의 인성도 좀 보고 또그 사람의 사회성도 보고 그냥 현빈같이 잘생긴 것만 보지 말고 남자는 삼촌같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기 쪽팔리지 않게 생기면 돼. 일단 생긴 거는. 그래가지고 사회성이나 일이나 사람의 됨됨이 그런 걸 보란 결혼은 언제쯤 할수 있어요, 그러면? 제일 싫어 그거 물어보는 게. 시팔 제일 나, 나 궁금해요. 시팔 나도 안 가봤어. 제일 궁금해요, 진짜. 늦게 가자. 늦게가 언제예요? 여섯, 일곱. 너무 늦다. 지금 갔다 와도 돼. 가면은 분명히 앉는데 갔다 오게 될 거예요. 서른 여섯, 일곱? 내가 36세 무당이 됐어. 10월 25일, 다음 주 수요일이면 10월 25일이네. 18년 전에 삼촌이 결혼식 날 잡아놓는 달이야. 나도 결혼하려고 했었다고. 10월 25일, 18년 전에. 근데 8월 26일 날 무당이 됐어. 두달 먼저 무당이 되는 바람에 결혼이란 걸못 해봤다고. 근데 무당 돼도 할수 있잖아요. 그거 하는 사람들도 많아. 막 서로들 뭐 법사하고 박수무당하고 무당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삼촌 아까 얘기했잖아. 네가 나하고 비슷한 게한 가지가 옆에 사람이 없다는 거. 슬프네요. 뭘 슬퍼. 그냥 그러고 사는 거지. 그래서 너는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나 뭐 직업이나 이게 너한테는 문제 되는 게 아니라 너한테는 꼭 사람, 꼭 남자. 그게 문제가 될 거야. 일적으로 더 전념하고 일적으로 해봐. 네, 그거 너 그런 쪽은 굉장히 특출한 감이 있어. 왁싱이면 그털 뽑아버리는 거 아니냐? 맞아요. 어휴. 맞아요. 너는 그냥 친구 온다니까 또 쫓아온 거지? 너네는 근데 너네 집에는 그 십자가가 되게 크게 보인다. 뭐 집안에 뭐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그러냐? 왜 이렇게 십자가가 천지지? 불교야? 저는 종교가 또 궁금한 건? 없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역삼동에 살다가 이제 이사를 했는데 엄마랑 둘이 살거든요. 근데 괜찮나요? 뭘 괜찮아? 엄마한테 엄마 연세 어떻게 되시니? 70년생이에요. 70? 그러니까 네 엄마가 나보다 한살 많네. 너 나한테 묻지 말고 너 니네 엄마하고 정말 안 맞거든. 근데 뭘 물어봐 임마. 아니, 이사를 작년에 했어? 금년에 했어? 올해 9월 달에요. 방향이 별론데 왜 그쪽으로 가셨대? 니네 엄마 안 물어보고 가셨대? 아니, 원래 계속 거기 살고 있었어요. 엄마가? 아 니가 살다가 간 거라고? 제가 살다 왔어요. 뭐간거뭐 물어봐. 안 괜찮다 그러면 다시 올라요?
아, 그거 아닌데. 근데 뭘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사를 하면은 혼자 나오면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 강남 쪽은 물 건너오는 쪽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엄마하고 어차피 너못 살아. 네가 그냥 너를 낳아준 엄마고 또 엄마한테는 한없이 너 자식이겠지만 궁극적으로 궁합이라는 게안 맞아. 그러니까 그렇다면 또 엄마도 어떻게 보면 엄마 생활이라는 게또 있을 거고 너도 또네 생활이라는 게 있어. 이 속에서 부딪힘이 많을 거니까 나중에라도 따로 나오라고 권해주고는 싶고 상계동 쪽, 중계동 쪽, 뭐 그쪽. 중랑구는 그래서 괜찮아요? 중랑구도 그쪽이 이제 내나 방향이. 그러니까 의정부도 중랑구를 지나가야 상계동이나 중계동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방향은 그쪽도 맞아. 그리고 엄마한테 좀 어디서 다니면서 좀 정성 좀 들이고 사시라고 그래. 니네 엄마도 평생 기구하신 팔자를 사실 거다 아마. 만만치 않고. 그게 어떻게 보면 엄마가 됐건 딸이 됐건 누구 하나 신을 섬겨도 될 정도기 때문에. 근데 그쪽으로 안 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안 가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사연이 많은 거예요. 또 없어요. 잊지 마로. 오늘 좋은 꼭 이건 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마로. 너는 명품이야. 네. 디올이고 에르메스고 루비통이야. 그에 맞게 살아. 너한테 그런 대우를 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너는 그만큼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거 너무. 그러니까 네가 평생 살아오면서 사람이 그립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걸안 해야지 하면서도 한번 빠지면 네가 더 빠지는 거거든. 네가 어떻게 보면 삼촌하고 같이 숙명처럼 갖고 가야 되는 게 그게 외로움이란 단어예요. 그건 너희 엄마도 마찬가지거든. 너희 엄마도 뭐딸 자식한테 자랑할 거는 뭐든 너희 엄마도 사람의 상처가 되게 많으신 분이거든. 첫 번째로 이 신의 풍파나 이래 신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외로워. 그걸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삶은 공평한 것 같아. 내 나이가 되고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좋은 사람, 좋은 인연 나타날 거니까 거기에 너무 인연의 외로움이라는 거에 너무 쌓여가지 말라고. 그럴수록 더 일적으로 네 커리어를 쌓아가고 더 전문가가 되고. 잊지 마라. 디올. 명품이란 거야. 응? 알았지? 정말 너가 그 돈, 지금 뭐야, 사람을 안 선택하고 일적으로 선택을 하고 만약에 네가 이 길을 살아간다면은 돈이라는 건 정말 많이 보고 있고 살 거야. 근데 가끔씩 사람이라는 존재가 너한테 시험을 한 번씩 들어올 텐데 너는 그 시험에 아마 자주 빠질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많이 안 쓰고 애끼고 그래서 잘 모아놓은 게 인연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한테 네게 쓸려가 버린 거거나 네가 주게 되거나 어쨌든 없어진단 말이야.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알았지? 나한테 잘해주고 내 스스로한테 잘하고 살아. 파이팅. 그리고 내년이 더 좋으니까 파이팅. 작게라도 주변에 도움이건 은행에 도움이건 받아서 네 거를 해봐. 문서운이 들었으니까. 내년에요? 너 지금 2, 3년 동안 네가 그거 한다 그러지만 너 지금 2, 3년 동안 사연이 무지하게 많아. 엄청 힘들거든. 그럴수록 이걸 갖다가 그냥 다른 쪽으로 회피하지 말고 네가 하고 있는 거 그거를 갖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더 파라고. 그래서 네 커리어를 쌓아놓고 내년이 닫고 내년부터 문서운이 들어와 있는 거니까 내후년에 해도 되는 거고. 알겠지? 이제 네거 봐줬으니까 네가 이제 삼촌 거 봐줘봐. 삼촌 앞으로 무당질 잘 하겠냐? 제가 어떻게 딱 봐요? 느껴질 텐데. 네? 딱 느껴질 텐데. 잘하고 써 못하고 써. 잘해요. 너 그건 뻥인 것 같은데. 아, 진짜요? 고맙다. 네. 나도 그렇게 보고 있어, 실은. 진짜. 아무튼 명품이란 거 잊지 마라. 네. 지금 있는 친구는 그냥 친구하고 벗하고 애인해. 네. 그러고 있어요, 지금은. 많이 감정이 사라졌어요, 제가. 처음보다. 정말 천천히 정말 좋은 인연은 몇년 후에 올 거야. 몇년 후에요?
엄마가 엄마의 삶을 비판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엄마처럼 살라고 권해주고 싶진 않아. 근데 엄마도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살아보고 잘 살아보려고 했잖아. 네. 순간의 선택이라는 게 이게 좀 많이 차이가 있는 맞아. 거지. 남자를 잘 만나야 돼. 그렇지. 그 남자가 아마 니네 너를 낳아준 맞아. 아빠일 거야. 맞아요. 아무튼 남자를 열심히 잘 살아라. 만나. 네, 내년에 감사합니다. 정말 좋으니까 더 열심히 해보고 네. 조금 더 실력 쌓아서 어지간한 실력으로는 차리지 마라. 네. 제대로 된 실력으로 차려야 네 이름 석자 걸고 뭐 가게 이름도 뭐 이렇게 걸어야 될거 아니야. 뭐 왁싱, 타투 뭐 이런 다 하잖아. 정말 그런 쪽은 넌 정말 잘할 거야. 선택 잘했다, 야. 파이팅. 파이팅. 가. 네.